네,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M&A 관련 그 EU,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이 대우조선해양의 M&A에 현재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세가 바로 한국조선해양,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요.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을 위해서 EU 쪽에 기업결합 심사 이런 부분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 쪽에서 이 심층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지난해 7월 이후에 현재 쭉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일종의 독과점 심사입니다. 네. 이 주요 선진국 경쟁 당국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 보면요. 이때 이제 11월이었습니다. EU 집행위에 기업 결합 본심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EU 집행위가 사실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 결정이 나는데 두 번째 M&A로 뭐 불공정 경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단계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U 집행위에서 지난해 6월 중간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통보였죠. 내용이 보니까 탱커나 뭐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가 됐지만 중요한 건 이제 LNG 운반선에서 우려가 크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만약 우리 기업 쪽에서 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EU 쪽에서 불충분하다라고 그쪽에서 판단하면 기업 결합 자체가 이제 불어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측은 협의를 지속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카자흐스탄과 보시다시피 싱가포르 그리고 뭐 중국의 승인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EU를 비롯해서 일본 쪽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EU 측에서 조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결국 조선사 1, 2 대형 M&A가 좌절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심층 조사에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또 이 지금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네. 자세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에 대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그 해석인 듯합니다. 유럽은 사실 LNG 운반선사 이런 부분에 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꽤 커집니다. 이게 거의 뭐 60%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의 입장차, 그러니까 간극도 현재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중소조선사에 그 LNG 운반선 건조 기술 이전, 뭐 수년간 가격 인상 제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EU 쪽에선 이것을 이행을 잘 하는지 감시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경쟁이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이보다는 지분 매각을 해라. 그러니까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조선해양 입장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컨테이너선이나 LNG 운반선이 같은 도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회사 조직 구조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분리 매각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매각을 해서도 외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 사업만을 떼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만을 매각하게 됐을 경우 시너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사실 M&A 할 실익도 없어진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핵심 기술이나 혹은 뭐 설비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기술 우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경쟁국인 중국의 포위를 당할 그런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국조선 해양이 차선책으로 만약에 M&A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해 준다면 상당 기간 선박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밑 협상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좀
비슷한 관점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체적으로서도 LNG 운반선의 내양 독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가격 인상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박 건조 방식을 이제 수직 계열화하면서 엔진 기계 사업부에서 선박 엔진을 공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M&A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대우조선해양에 엔진을 공급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엔진 시장도 공정한 경쟁이 제한이 되면 어쩌지 하는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조선사가 합쳐지며 어찌되건 이제 덩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하청업체 갑질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감시해야 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정위는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EU 심사 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EU에서 만약에 매각 조치 혹은 심의를 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불허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한국 조선해양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최대 선박 수요지가 몰려있다 보니까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갈 거고 또 일각에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건부 승인으로 예, 이런 좀 단서를 달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 양사의 M&A를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전망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최근 주가는 뭐 한동안 수주 랠리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럼 주가 향방은 또 어떤지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만약에 이제 승인되면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뭐 그래도 이후에 좀 승인이 된다면 규모의 경제 면에서 봤을 때 뭐 현대중공업 그룹에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도 뭐 못할 건 없겠죠. 다시 얻는 바가 좀 크다, 좀 실익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는 게 기업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좀 중론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 상반기에요. 작년 수주 일거리를 거의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사실 5월 초부터 좀 흘러내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때 사실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고점 논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하반기 수주 강세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가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 더해서 후판 등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신조선가 역시 좀 가파르게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신조선가 성가가 인상이 된다면 이거는 또 분명히 또 긍정적인 호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도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 규제도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조선주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도 호재성 재료는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분류해서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말부터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상장사의 현대미포조선까지 거느리는 중간 지수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할인율을 불가피하더라도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주 선가 이런 부분이 높이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주가에 견조한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내년과 2023년도까지 좀 실적의 회복의 기울기가 대형 조선 3사 중에 가장 가파를 것이 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산화탄소 규제에 따라서 암모니아와 뭐 수소 추진이라든지 각종 연구 개발 정말 할 일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할 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양도 많고 매출단에서 올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데 2050 제로카본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 잘 제공하는 그룹사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이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찌 됐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